안녕하세요, 원더퀴즈 작가 F7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부스에 와 있어요.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노트북부터 갑시다. 이 전통의 블레이드 시리즈들이 있죠. 요게 블레이드 14고요 옆에 있는 16도 있고요. 여기서 제일 큰 요거는 레이저 18인치네요 무려 18인치. 이 몇 대 보니까 올해 트렌드를 알겠다. 이 게이밍 노트북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요거는 13세대 i9 13950HX까지 가고 RTX 40 시리즈 최고 4090에 175W TGP를 가지는 애까지 넣을 수 있네요. 요게 18인치 QHD 플러스 240Hz에다가 5메가픽셀 웹캠에다가 6개의 하이피델리티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기는 건 포트가 카운트리스하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요건데 우리 재밌는 제품들이 몇 개 더 있거든? 옆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메타 퀘스트 2랑 연동해가지고 추가로 쓸 수 있는 건데 조절 가능한 그 스트랩이 있고 여기 메타 퀘스트 2 컨트롤러가 있죠. 이런 식으로 VR, AR 관련한 것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레이저 엣지라는 건데 최대 밀리미터 웨이브 5G까지 지원하고 안에 스냅드래곤 G3X 1세대가 들어가 있고 햅틱이 되게 좋다 그랬는데 우리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클라우드 게이밍은 물론 로컬로도 게이밍을 할 수 있죠. 여기에 추천 게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햅틱 체험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디아블로 이모탈 같은 경우는 원래 모바일 게임이죠. 근데 뭐 모바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상당히 잘 돌아가고 햅틱 피드백도 말한 대로 이 그 클래스에서 제일 좋은 거라 그랬는데 탭틱 피드백 굉장히 정교하게 오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는 안드로이드 핸드셋이나 마찬가지. 옛날 레이저 폰이 이제 결국에 단종이 됐잖아요. 그걸 만들던 경험으로 만든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없나 봐. 이 컨트롤러가 제 기억으로는 분리가 되죠. 와이파이 모델도 있고 스팀덱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팀덱 로지텍 게이밍 하고서는 요 레이저까지 3파전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여기에 있는 엄청난 거는 키어 프로 울트라라는 건데 웹캠에서 가장 큰 센서가 들어가 있대요. 정확히는 와 1.2분의 1인치에 소니 스타비스 2 센서가 들어가가지고 DSLR 수준의 4K라 그래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품질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센서 사이즈와 요 그 본체 사이즈로 봤을 때 확실히 웹캠으로 쓰기엔 엄청나 보이긴 하네요. 고화질이 중요한 스트리밍 할 때 요거는 경쟁 상대가 없지 싶어요. 그리고 레이저 쪽에서 많이 팔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헤드셋도 있어요. 요거는 THX 그 공간 음향까지 지원하는 헤드셋. 마이크 있으니까 뭐 스트리밍 할 때라든지 게임 할 때라든지 여러모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제 유행하지 조금 됐는데 이 뒤에 조명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는 거 있죠. 이것도 게이밍 셋업에선 빼놓을 수 없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 가지고 이거는 레이저 건 아니고 레이저 그 이코시스템에 같이 붙는 애인 것 같은데 후오라라는 건데 이것도 LED가 있는 가짜 화분인 거예요. 화분에도 LED가 들어온 세상이 됐어. 오케이 다음.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 레이저답게 여기 플레이스테이션 라이센스 받은 컨트롤러도 있어요. PS에 연결하는 건 물론이고 PC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울버린 V2 프로 되겠습니다. 듀얼센스보다 이게 더 조작감이 좋은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레이턴시도 그렇고 그 택타일도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운드바가 있는데 리바이슨 X가 있고 리바이슨 V2가 있고 근데 제일 관심 가는 건 역시 V2 프로일 것 같아요. 요게 세계 최초로 빔포밍 되는 사운드바인데 헤드 트래킹 AI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요즘 헤드 트래킹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공간 음향 정말 많이 설명했는데 요거는 고개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헤드 트래킹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운드를 쏴줘가지고 더더욱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을 하겠죠. 사실 이거 이어폰이나 헤드셋은 많았는데 스피커에까지 요게 들어가게 레이저에서도 나오네요. 여기 THX 인증도 되어 있으니까 요거 지원되는 컨텐츠들을 즐길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저니까 당연히 RGB 빠질 수 없죠. 밑에 화려 여기 RGB 지나갑니다. 와 그리고 이거는 헤드레스트예요. 의자 같은데 끼울 수 있는 헤드레스트인데 옆에 스피커가 달려있잖아. 저는 이거 보니까 그 차량에 스피커 많이 달린 애들 헤드레스트에 스피커 달려있거든요. 그거 같은데 이어필드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을 한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택타일 피드백까지 오는 거예요. 게임할 때 여기에 햅틱 피드백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최대 7.1 서라운드 사운드에 햅틱 피드백까지 되면 정말 몰입감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뭐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이런 거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써봐야 알겠지만 이거 아이디어 괜찮네요. 그리고 게이밍 셋업의 마지막은 의자인 것 같아요. 게이밍 의자가 여기 아 이거 핑크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데 내가 까먹었어. 이게 있고 이거는 약간 스웨이드 같은 게 있고 이거는 람보르기니 그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은 아닌데 왕이 된 느낌이긴 해. 어쨌든 요런 게이밍 체어까지 하면은 레이저가 추천하는 완벽한 게이밍 셋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레이저 셋업 게이밍 의자에 앉아 편한데? 게이밍 의자까지 앉아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캐시 하면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CS 영상 계속됩니다. 끝.